M.2 SSD계에서 부동의 가성비 1위 삼성전자 PM9A1은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국민 SSD지만 빠른 속도만큼 발열도 엄청나서 많은 사람들이 PM9A1에 방열판을 붙여 사용하곤 하는데요. 요즘은 대부분의 메인보드에 SSD 방열판이 번들로 달려 나오지만 여전히 일부 저가형 보드에서는 SSD 방열판이 안 달려 나오곤 합니다. M.2 SSD는 온도가 지나치게 뜨거워지면 속도가 느려지거나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그럼에도 방열판을 달지 않는 사람들 꽤 있더라고요. 물론 방열판이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SSD 방열판이라는 게 꼭 필요한 걸까요? 과연 SSD 방열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테스트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테스트에 사용된 컴퓨터는 주변의 남는 부품들로 간단하게 구성했습니다. 인케이스로 테스트 진행하였으며 M.2 SSD에 방열판을 장착하지 않았을 때와 메인보드 기본 방열판을 사용했을 때 몇천원짜리 싸제 방열판을 사용했을 때의 온도 차이를 비교해보고 PCIe 3.0 SSD와 4.0 SSD에 방열판을 꼭 달아주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SD의 성능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벤치 프로그램인 크리스탈 디스크마크부터 테스트해보았습니다. 크리스탈 디스크마크는 SSD의 읽기, 쓰기 속도를 테스트해볼 수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벤치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테스트 결과 PCIe 3.0 최대 78도, PCIe 4.0 최대 82도로 PCIe 3.0과 4.0 둘 다 방열판을 끼지 않았을 때는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 성능 하락이 생겼습니다. PM9A1과 기가바이트 SSD 둘 다 80도에 육박하면 성능 하락이 생기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열판 없이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버티기엔 조금 버거운 것 같아 보였습니다. 메인보드에 번들로 제공되는 방열판을 사용했을 때에는 PCIe 3.0 최대 61도, PCIe 4.0 최대 55도로 각각 최고 온도가 17도, 27도가량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PCIe 4.0 SSD는 50도 중반대의 온도를 유지하여 꽤나 안정적인 모습이었고 PCIe 3.0 SSD에서는 방열판을 끼지 않았을 때와 다르게 성능 하락이 일어나지 않아 방열판을 다는 게 꽤 의미가 있었습니다. 번들로 제공되는 제품이어서 그닥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온도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렇다면 싸제 방열판을 사용했을 때는 어떨까요? PCIe 3.0 최대 59도, PCIe 4.0 최대 72도로 싸제 방열판 역시 PCIe 3.0에선 50도 초반, 4.0에선 60도대로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해 주었습니다. 둘 다 50도 초중반대였고 부하를 심하게 주는 벤치마크 프로그램에서 테스트해 보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렴한 방열판을 사용해도 실사용에는 전혀 무리가 없겠네요. 다음은 크리스탈 디스크마크 테스트보다 더 큰 부하를 주는 나레온 더티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나레온 더티 테스트는 SSD의 잔여 용량을 남김없이 채워버리기 때문에 SSD에 큰 부하를 주게 되는데요. 테스트 결과 방열판을 끼지 않았을 때에는 PCIe 3.0 최대 80도, PCIe 4.0 최대 81도로 이번에도 역시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 제성능을 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PCIe 3.0 SSD는 속도가 처참했는데요. 가장 느릴 때에는 100MB/s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메인보드에 번들로 제공되는 방열판을 사용했을 때에는 PCIe 3.0 최대 65도, PCIe 4.0 최대 61도로 방열판을 끼지 않았을 때보다 20도가량 낮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방열판 효과 확실하네요. 싸제 방열판을 사용했을 때는 PCIe 3.0 최대 65도, PCIe 4.0 최대 67도로 번들로 제공되는 방열판을 썼을 때보다 온도가 더 높았는데요. 그럼에도 스로틀링이 일어나지 않게 온도를 잘 잡아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방열판이 있다면 그냥 그대로 써도 되지만 방열판이 없고 SSD를 혹사시키는 작업을 자주 하신다면 따로 싸제 방열판을 사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벤치마크 테스트를 통해 SSD 방열판을 장착했을 때에는 실사용에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지만 방열판을 장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성능 저하가 생길 우려가 있어 실사용 시에는 어떨지 한번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는 스토리지를 많이 활용하는 오픈월드 게임인 GTA5에서 QHD 상도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옵션은 풀옵션이고요. 테스트 결과 SSD에 방열판을 달지 않아도 벤치마크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온도도 준수했고 끊기는 느낌도 전혀 안 들었습니다. GTA5에서 이 정도 온도라면 SSD 방열판을 굳이 달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크리스탈 디스크마크 테스트와 나레온 더티 테스트 둘 다 방열판을 달지 않으면 온도가 끝없이 올라가서 결국 성능 저하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온도가 올라가는 양상을 봤을 때 SSD를 혹사시키는 작업을 자주 한다면 방열판을 달아주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메인보드의 번들로 제공되는 방열판과 몇천원짜리 싸제 방열판 둘 다 SSD의 발열을 나쁘지 않게 잡아주었으므로 방열판을 어떤 걸 쓰는지보다는 방열판의 유무가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메인보드의 번들로 제공되는 SSD 방열판을 사용 중이라면 몇천원짜리 방열판을 굳이 따로 살 필요는 없어 보였습니다. GTA5에서는 방열판을 달지 않아도 게임 플레이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방열판을 달지 않아도 성능 하락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게이머라면 SSD 방열판을 꼭 달아줄 필요까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SSD의 수명이나 안정성 면에서 바라본다면 방열판을 달아주는 게 훨씬 좋으니 여유가 있다면 방열판 하나 정도는 추가해서 달아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SSD 방열판의 유무가 성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테스트해보고 SSD 방열판이 꼭 필요한지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안 달아도 괜찮지만 달 수 있다면 발열 관리를 위해 하나 더 달아주는 게 안정적이고 좋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라면 SSD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SSD 방열판을 하나 달아줄 것 같네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컴퓨터 견적 문의 역시 고정 댓글에 카카오톡 링크가 있으니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저 송 실장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